40대 솔로 인생 이대로 쭉. 20대 중반에 S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일을 했다. 휴대폰을 수리하는 엔지니어였고 서울 중심가여서 그런지 내방하는 고객들이 많았다. 초반 미숙년자였지만 하루에 50건에서 80건을 했던 것 같다. 나는 초반부터 자신은 없었지만 고객이 보는 앞에서 분해를 하고 고장 원인을 파악하고 설명을 해주었다. 초반에 다들 정신없이 바빴기 때문에 직원끼리 친해질 여유도 없었지만 회식 문화가 잦아 그곳에 끼면서부터 여러 선배들이 수리법을 알려주었고 다양한 스승님이 생겼다. 수리를 잘하진 않았지만 혼자 남아 여러가지 연습을 했던 것 같다. 손님은 다양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중년, 직장인, 대학생, 건달, 학생 등등. 우선 유니폼 입고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단정하게 입야를 하고 다녔고 아무래도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 회사 밖에서 따로 손님을 만나기도 했다. 약 40평생 중에 최고로 많은 이성을 만났던 것 같다. 지금은 배달이나 하고 예전 시설 관리했을 때에도 이성을 만날 일 거의 없었다. 그 이상한 유니폼 차림에 형광등이나 교체하러 다녀서 그런지 시설 관리 때에도 별 특이한 게 없었다. 예전에는 고객이 직접 딸을 소개해주고 싶다던가 젊은 여자가 본인 친구를 소개해주고 싶다던가 저녁을 사겠다던가 지나가다가 들렸다고 음료수를 사오던가 행복했던 시절이었고 다 기억이 난다. 하지만 그때는 인연을 소중히 하지 않았다. 그때 만난 인연 중 결혼을 약속했던 적도 있지만 30대에 4년을 사귄 사람 2명. 이 2명과 결혼에 실패하니 그냥 40이 넘어버렸다.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다. 늙어가고 있고 몸은 병들어가고 있고 체중은 멈추지 않고 들어간다. 누구 말대로 적당한 사람 있으면 결혼했어야 했는데 이성을 만나는 게 쉬웠던 걸까? 그때는 그랬던 것 같다. 다음, 또 다음, 다음에 더 멋진 여자. 이제는 만날래도 만나기도 어렵지만 어쩌다 만나보면 돌싱이거나 애딸리거나. 인생에는 정말 때라는 게 있나 보다. 후회가 되는구만. 그럼 이제는 무엇을 할 때인가?